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오늘도 다육이 쇼핑하셨어요? 어머, 그래요? 흙을 털어서 왔네. 자, 화분을 심사숙고하게 골랐습니다. 제가 화분 고르는 팁을 하나만 드릴게요. 자, 흙이 좋아야 한다. 통기, 통풍이 좋아야 한다. 배수가 좋아야 한다. 그게, 와, 오늘요? 자, 트인분이 예전에 제가 19년도, 20년도만 해도 트인분 요 정도면 7, 8만 원 정도 했습니다. 가볍고, 통풍 좋고, 배수 좋고. 그러나 오늘은 트인분 특가 갑니다. 이 트인분은 도엔도에서 1년에 어떻게 해요? 한 번만 출하를 합니다. 만들어요. 1년에 딱 트인분을 한 번만. 자, 트인분 구매하시면 드리는 선물, 공짜로 따라가는 선물. 자, 6만 원 이상 구매 시 쑥쑥이 2kg, 5천 원에 판매하는 흙을 드립니다. 12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쑥쑥이 5kg, 만 원에 판매하는 흙을 드립니다. 자, 24만 원 이상 구매하면 쑥쑥이 10kg면 2만 원이고 택배비 4천 원까지 해서 2만 4천 원에 해당하는 흙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흙이 얼마나 좋길래 소문이 그렇게 났다냐? 듣고 소문은 들었는데 내가 써보기가 거시기 한다고요? 지렁이 은과토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를 베이스로 10가지 동생사 녹소토 땅 들어가고 그다음에 살균 살충 그다음에 질석 그리고 요 근간에 추가했던 게 무름 약 농약이기 때문에 제가 판매할 수 없어서 흙에 넣어드려요. 이제 자 이렇게 정말로 최고로 흙을 잘 만들어서 최고로 다육이한테 좋은 화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설명이 너무 거했어요. 자, 요 화분은, 자, 구독자님들, 트인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19년도, 20년도만 해도 트인분 구매코자 하면, 그때는 트인분이 열풍이었어요. 트인분의 공법은 요렇게. 딱 텄어. 아이고, 우리가 출산하면 배 트듯이. 이 트인분이 맞아요. 자, 왜 그때 당시에 트인분을 많이 썼냐면, 통풍이 잘 된다고. 트인분이 가격이 비싸도 다 썼다는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요 사이즈 볼게요. 조금 작은 사이즈. 자, 도엔도는, 자, 딱 보면 흙이 좋아요. 산청토를 썼습니다. 자, 산청토를 쓰고 1200, 48도에서 구워낸 자 그리고 이 통풍 바람구 그다음에 배수 자 그러면 어때요? 다육이한테 최고로 좋은 집이에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요. 유약? 노노노노노 자 물론 저도 여러 찔에 자 화분을 쓰고 있지만 3년 있다가 분을 바꿔 보시고 그 분이 뿌리가 여기에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 보세요. 여기에 붙어 있는 뿌리가 여기에 붙어 있으면 최고로 좋은 다육이 화분. 그냥 플라스틱 분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플라스틱 분을 쏙 빼면 어때요? 쏙 빠지죠? 그게 이제 맞아요. 자, 도엔도 트인분 1번. 오늘은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가지 안 돼요. 자, 도엔도 트인분 1번입니다. 1번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사이즈 쟀습니다. 11.5 혹은 12까지 나오지요? 내경 아니요. 노 외경을 잽니다. 자, 그다음에 몇 센치예요? 7cm. 맞죠? 7cm. 그런데 제가 자, 이렇게 해서 도엔도 트인분 1번. 어이구 세상에. 자, 갑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제가, 자, 영상에 미처 못 담았어요. 온 지가 꽤 됐는데. 그랬더니 구독자님들이 트인분, 도엔도 이렇게 하고 오시더라고요. 아, 왜? 그랬더니, 아니, 그 좋다는 트인분 어딨어? 이렇게 하셨어요. 자, 트인분 1번입니다. 11.5 혹은 12 곱하기 7인데, 크기가 다양하더라고요. 예, 똑같은? 없어요. 자, 그리고 요렇게. 자, 텄어요. 참 공법이. 다육이는 어떻게 해요? 숨을 쉬어야 좋은데, 그숨 쉬는 공법이 바로 트인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요즘에 또 근간에 락구분이 많이 영상에 올라오더라고요. 락구분은, 흙을 소성시켜요.
예, 태워요. 그래서 다육이한테 가장 좋은 게 이제 제가 그때도 진짜예요? 나 몰라 물어봐. 트인분이 좋다, 라쿠가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도 실제로는 라쿠에 분 가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트인분 1번 11.5 곱하기 12 곱하기 7 하나는 12,000원, 다섯 개 하면 6만 원. 자, 종이컵이요? 종이컵이요? 딱딱딱딱딱딱. 자, 크기 비교하셔요. 자, 아이고 좋아라. 자, 그다음에 이렇게 생겼어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통풍구 있고 배수구 있고 도엔도. 아이고 쓰다 말았어. 아이고 우리 손녀만큼도 안 되네. 손녀 글씨 잘 쓰더만. 자, 그다음에 자, 먼저 보고 가실게요. 도엔도 트임 2번. 저는 창을 심었는데요. 아, 기다리세요. 국민이도 심고 가장 키우기 까칠한 아이들만 모아모아 심었습니다. 자, 트임분 2번은 자, 여기 자, 13 맞지요? 13 맞지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잴까요? 보기 좋게? 8cm, 8.5cm. 예, 높이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요런 모양이 있고, 요런 모양이 있다. 짜자잔, 짠짠짠짠짠. 자, 제가 어느 분은 그래요. 창이 어렵다, 국민이가 어렵대요. 아이고, 나 하나도 안 어렵더만 그래. 왜? 흙 좋은 거 쓰지? 통풍, 배수 잘 되는 화분 쓰지? 뭐가 걱정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키운다오. 트임, 도엔도 트임 2번입니다. 13 곱하기 8.5 혹은 9. 하나는 18,000원, 4개 하면 72,000원. 혹시 사이즈는 조금씩 차이가 있고 색상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트임분 2번이었어요. 아유, 나야, 트임분 3번이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이고. 왜? 컵 사이즈. 내가 말해줄게요. 트인분 3번이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요. 가격이 아니고 크기.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겠어. 자, 파랑새를 구독자님이 가장 어려워해요. 우리 집만 오면 웃자라. 우리 집만 오면 치마 입어. 자, 제가 단언컨대 파랑새 저희 요새 행사하잖아요. 예, 3만원짜리 2만원에 세일합니다. 자, 파랑새 어떻게 심냐면, 흙을 털었잖아요. 여름에 흙 털으면 안 돼요. 아이고, 털어요. 자, 그리고 내가 쓰는 흙에다 소림마사를 조금 추가합니다. 그리고 왜? 배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 요 아이를 3년 만에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자, 사이즈 갑니다. 트인분 3번. 자, 요렇게 11cm 맞죠? 그리고 높이요? 자, 10cm 맞죠? 어머, 다 10cm야. 자,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짠짠짠짠짠짠짠짠. 아, 개구리 다리. 아이고, 세상에. 자, 통풍, 그리고 배수. 도엔도. 자, 토인버. 자, 요 사이즈는 하나 15,000원이고 4개에 6만 원인데 이런 거예요. 제가 왜 파랑새를 심었냐면 파랑새가 그렇게 잘안 된다고 하셔요. 근데 나는 잘 되던데. 자, 맞죠? 도엔도 트인분 3번입니다. 11 곱하기 10, 하나 15,000원, 4개 6만 원 맞습니다. 자,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파랑새를 식재했습니다. 자, 아이고, 이뻐라. 이제 했으니 기다려 보시게요. 자, 그 다음에 트인분 4번. 자, 사이즈 먼저 갈게요. 사이즈 먼저 갈게요. 자, 어이구, 자, 요 사이즈. 트인분 4번이, 짠, 14 맞아요? 높이요, 10. 아, 10cm가 아주 다 동일하네. 그죠? 하나 2만 원, 세개 6만 원. 왜 6만 원 했어요? 네, 6만 원에 쑥쑥이 2kg 하나 드리고, 만약에 내가 12만 원, 6개를 하시잖아요. 그럼 쑥쑥이 5kg면, 충분히 심고 남습니다. 남아요. 자, 트인분 4번이고 14 곱하기 10, 하나 2만 원, 3개 6만 원. 자, 우리 베란다에서 가장 안 되는 거 화이트 그린이. 그리고 요새 금 많이 구매하시죠? 금은 어떻게 해요? 배수가 좋아야 된다. 통풍이 잘 돼야 된다. 아, 그러면 이게 트인분이네? 흙이 좋아야 돼. 산청토에 가장 좋은 흙으로 만들어 빚었고, 그 다음에 1248도시에서 소성을 해서 이렇게 구워 나온 흙, 화분 써보세요. 트인분 쓰시잖아요. 트인분 쓰다가 그 다음에 바꾸잖아요. 그러면 3년만 기다려봐.
아유, 자, 트윈본 4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날 하이라이트. 자, 제가 가장 요거 신문아이 한 번만 보고 갈게요. 금, 마디바, 크리스피 뷰티. 자, 사이즈 갑니다. 트윈본 5번. 16.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10cm. 아이고, 세상에. 높이가 다 1번부터 5번까지가 약 9cm, 10cm 정도 됩니다. 다 이래서 마음에 들어요. 어머, 세상에. 확실히 트윈분이네. 자, 갑니다. 개구리 다리. 자, 산청토에 흙을 썼고, 그리고 1248도시에서 이렇게 트윈분 기법으로 만듭니다. 얼마나 까다롭고 얼마나 공정이 힘들면 1년에 딱 한 번. 왜 여름에 만들어요? 잘 마르라고. 장마 때도 물마름 좋고, 장마가 아니어도 후덥지근한 습도 빨아들이잖아요. 마르라고. 예, 그래서 트윈분은 도엔도 분에서 1년에 딱 한 번 공정으로 시작과 끝을 낸다고 합니다. 자, 도엔도 5번, 도엔도 트윈 5번 16.5 곱하기 10, 한 개 3만원, 두 개 6만원, 네 개 하면 12만원이죠. 자, 제가 금이 까다롭죠. 지금은 가격이 워낙 저렴하죠. 아이고, 금은 집에서 못 키워. 왜? 그러니까 트윈분 쓰시고. 자, 마디바 크리스피 뷰티도 입장이 얇아요. 그래서 저처럼 게으른 사람은 후딱 마르고 후딱 마르고. 알고 보니 트윈분이. 자, 통풍 확실합니다. 배수 확실합니다. 다육이한테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흙이 좋고 1248도시에 군 도엔도 트윈분을 강력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흙 사시면 쑥수기와 함께, 쑥수기요? 배송 가는데 얼마나 더 잘 만드는지 디테일하게 한번 쑥수기 영상 이어갑니다. 보시게요. 네, 장안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샜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을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혹에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갈아,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흑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흑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제, 다육, 그,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흑이에요. 왜냐면, 창흑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흑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흑입니다. 창흑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흑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요. 2,7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 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씁니다.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이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 개 산 원이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예,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 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다섯 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삽목판. 삽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삽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